자,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BYC입니다. BYC. 자, BYC가 약한 60만 원이죠. 60만 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서 지금 엄청 급락을 하고 있죠. 2016년도에 60만 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61만 3천, 약한 700원이네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2년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급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? 딱한 가지입니다. 이 종목이 급락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다. 바로 잠재 자산이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하락하는 겁니다. 이 잠재 자산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종목을 62만 원씩 주고 매수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다. 이런 걸 알고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60만 원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. 자, 동종목이 지금 60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2년 가까이 급락하는 이유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입니다. 자, 투자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투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2년 동안 하락을 하는 겁니다. 자, BYC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,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동종목을 굳이 이 회사는 뭐 손절을 칠 필요는 없는 거죠. 손절을 필 종목은 없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? 기회비용. 기회비용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마냥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. 그러면 뭐 중간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에 수익 실현과 동시에 원금을 빼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은 매물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.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만 오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린다. 그래서 쉽게 반등권이 올 종목이 아닙니다. 아무리 회사 내용이 좋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다라고 해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구간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,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동종목 기술적 분석, 기본적 분석 이렇게 다 해드리면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다. 회사 내용 좋죠. 사내 현금 흐름 빵빵하고, 근데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면 그것을 재투자를 해서 뭔가 미래 수익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BYC는 그냥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업종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종목이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아무리 좋아도 투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잠재 자산이 원인이다. 하락하는 이유는 그딱한 가지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. 그렇게 해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거거든요.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다시 60만 원이 돌파하려고 하면 몇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립니다. 몇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 단기간에 60만 원은 절대 못 올라간다.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,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합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십시오.